했던 팀입니다. 앙다크호스와 클라우드나인, 전장은 어센트. 피닉스의 차이만 기본적으로 좀 연습량이 많았던 그런 맵인데 프링이 네. 일단 배치를 잘라냅니다. 자 이번에도 프링 선수가 피킹을 하면서 하나 끊어냈고 그리고 약간은 에임이 미스. 이렇게 되면은 A사이트 균열이 생겼고요. 지금 시크릿 선수가 여기서 끊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A사이트가 거의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우르 가겠죠. 근데 미드에서 또 만났어요. 이번엔 치밥이 먼치기 끊었고 자 이러면은 수비 쪽도 이제는 할만하죠. 숫자가 어쩌면 맞췄기 때문에 자 일단 설치가 되고 나서 리테이크를 한번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리테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실밥 오맨 선수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각을 지워주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 설치까지는 허용을 했고요. 무디가 치밥을 잡아낸 상태에서 실밥이 바로만 영 네. 실밥이 위쪽 실밥 연막 치고 각 가리고 가야죠. 이거는 와인방에서 나올 이유가 없어요. 네, 네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 무디가 이러면 할만해요? 네 그렇죠. 가리고 해체하는 척. 자 이러면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전진 나가야 트라이. 되거든요. 실반 일부러 심리전 각 오! 오! 이 안에서 야! 실반! 센스! 어 양팀 피스톨 라운드부터 뜨거운데요. 장막으로 가려놓고 어차피 첫 번째 해체 사운드는 낚시가 안 걸릴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하기 위해서 미드에 연막을 치고 있거든요. 에이사이크 쪽으로 보는데요. 시크릿 잘 그리고 시크릿 오, 이거는 약간 미스. 네 버즈가 죽을 정도의 위치도 아니었고 애매했었거든요. 좀 그렇죠. 일단 좀 던져보는 느낌이었는데 이러면은 머신라인 먹힌 거 알죠? 프레임. 오 프링 오늘도 에임 살벌하네요. 네. 이거 무결점 플레이가 나오네요. 야 글쎄요 이거든요. 저렇게 근데 여기도 일단 문 다 놨어요. 네 이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B 사이트에서 백업오는 인원들을 먼치끼리 끊을 수 있느냐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자 백업 옵니다. 야 버즈 프링 먼저 잘라냈고 백업 오는 인원도 사이버캠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하나 스파이크가 설치 완료. 먼치킬이 그냥 빠졌어요. 미드에서 나온 거 오 시크릿. 근데 이게 저지라서 예. 네 이 썸 아 먼치킬 침착하네요 진짜. 자 리테이크 아직 시크릿 하나 더 정리. 이렇게 되면 2대1 시크릿 침착하게 오? 자 체력 26. 근데 측면에서 아 먼치킨이 네. 백업 오면서 결국에는 클라우드9이 세 번째 라운드를 가져왔네요. 네. 자 이러면 A사이트 없는 거 알기 때문에 B에 올인인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앙다코스 치바베 오퍼 원에이 빠질 때 원에이까지. 아 이거 너무 침착한데요. 깔끔하네요. 안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러면 클라우드9 코리아는 오맨을 잃었기 때문에 미드 쪽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해봤단 말이죠 앙다코스가. 알고 있어요 다코스. 자 지금 연막이 없기 때문에 숏라인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트라이가 실망 때문에 오 프링이 하나 30초 남았습니다. 이거. 근데 당했으니까 또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뒤체크하죠. 봤습니다. 오 저 너무 많이 긁혔어요. 하지만 네. 오퍼 앞에서는 평등.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쏘고 있는데 타이밍 또 맞을 것 같거든요. 와 치밥 이거는요 어우 거의 원형 탈모샷. 예. 머리카락 딱 정수리 맞췄거든요. 거의 비슷한 거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머리 그 정도로 보이지 않는 각에서 맞췄기 때문에 앞선 네 번째 라운드와 이어서 다섯 번째 라운드까지 퍼스트 킬 치밥이 만들어냅니다. 와 점프킹 반응이 되네요. 이게 당한 입장에서 좀 어처구니가 없을 수가 있는데 총기 확인까지 끝났죠. 어 저기 어차피 돈 안 돼서 세리프다. 네 자 이러면 최대한 길게 길게만 교전하면 되는 건 앙다코스팀이고요. 클라우드9은 짧은 팀이다 보니까 어, 또 살렸어요. 치밥이 하나 더 계속 그냥 치밥만 보고 있으면 뭔가를 만들어주는데요. 그래도 사이트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사이트 설치 자 최대한 크레드를 좀 벌어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설치까지는 완료. 아 그런데 치밥의 3킬 그리고 마무리. 어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아, 아 아쉽네요. 예. 여기까지. 저게 또 이펙트가 네. 공장나기 때문에 맞아요. 와 공장해집니다. 아 오늘 예. 옵저버 칭찬 1스택. 아 너무 좋아요. 이거 봐야 돼요 이거. 네 해놨어요. 예예. 아 그 정도로 예. 아름답게 뽑아냈습니다. 야, 이런 게 진짜 먼치킨이 너무 좋아요. 네. 중간 중간에 흐름을 잃었을 때 본인들이 사이퍼로 이런 플레이 누가 합니까? 잘 나오지 않는 플레이를 먼치킨이 보여주는 거죠. 네 위치는 파악됐다. 신경절도까지. 자 이러면 치밥 손사 잘려가는데 그냥 또 1킬. 야 이걸 잡아내나요?
아니 이건 오퍼 사줘야 돼요 진짜 이 정도면. 일단은 버즈가 머치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미 저 오퍼는 황금 오퍼 할 거 다 했고요. 맞습니다. 그게 돌리는 판단은 좋았습니다만 시크릿 여기까지. 자 이거 사냥꾼의 분노가 있어서 한번 사이트 설치하는 거 견제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일단 아끼네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앙다코스는 살짝 리테이크가 힘들어지거든요. 사냥꾼의 분노를 한번 투자해 보는데 네. 이게 정찰용 화살에 머신 쪽에서 깬 걸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견제를 해준 건데 사실 이 타이밍 때 프링 선수가 들어갔었는데 일단 타이밍을 놓쳤어요. 자 이러면 프링 선수가 카메라를 넣으면서 유진 선수가 내려가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자 클라우드 C9을 오! 3명 남았습니다. 네. 아. 아군 맞는 게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예. 오치밥 여기 차면 그냥 칼라폭풍도 써야지 이거 근접전. 일단은 견제를 해주면서 계속 빠져나왔구요 시크릿. 와 이게 원탭이 돼버리면은 이게 하도 먼치킨 선수가 엇박자로 네. 미드 중앙 부근을 찌르다 보니까 네. 이제는 앙다커스도 면역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 아 이거 경기 와중에도 이게 피드백 되네요 바로바로 앙다커스. 항상 클라우드9은 전략 자체가 4일 전략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먼치킨 선수만 잘라낸다면은 뒤로 돌아온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4일 중에 하나를 잘라냈으니까. 그렇죠. 네, 그 와중에 일단은 또 총기까지 치바 선수 진화했죠 벗겨서. 자 여러분 클라우드9 자 계속해서 B 한번 고집을 해보는데요. 진입합니다. 오, 야 쳤어요. 네. 워이샷? 프링 이거 총기 넘겨주고 칼라폭풍 들었거든요. 치바. 네. 벤치가 2초 남았습니다. 아직 몰라 2대3 네. 그리고 신경절도까지 된다면은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거 사운드 안 들어왔어요. 연막 안에 들어온 거 몰라요. 사이버 가방 안에 이 위치는 신경절도. 와 부디 센스 너무나도 아름다운 타이밍이었는데요. 네 충격 화살 네, 맞았거든요. 네. 한 번 더 피해야 돼요. 체력 일부러 앞으로 붙었어요. 제거 이러면 일단은 페이크 위치를 걸렸어. 무지 시간 막으로 빠지면 되고요. 그렇죠. 이거 진짜요? 진짜 예체요? 반해체 반해체. 1번 톱탄이 미스 났지만 잡으면다 스프레이. 아 이거는 진짜 무지 선수가 센스 있던 플레이였던 게 네. 시티베이스 일부러 네. 창문 소리 냈어요. 해븐으로 빠진다. 아! 야 심리전까지 앙다코스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어요. 자 먼치킨이 A쪽에서 다운이 됐고 이러면 나머지 인원들 B쪽 진입. 하지만 프링에게 배치가 마무리됩니다. 총기 상황도 안 좋아서 이건 일단 사이트 서류에서 1500원 버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네.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뭐 원탭 계속 나온다면 모르죠. 실반이 정리했고 치밥이 그리고 와우. 프링의 마무리. 자 여러분 그러면 치밥 구하기 가능한가요? 미션 임파서블 치밥 네. 치밥을 구해라. 오 치밥을 오. 잡았다고요? 쇼티 EDA까지 교환? 네. 자 스파이크 설치 중. 일단은 리테이크를 노려보는 앙다코스입니다. 3대3이라서 아직 할만해요. 근데 조건이 붙는다면은 해븐 쪽과 같이 진입을 해줘야 돼요 네. 나무가. 근데 전부 다 올해븐? 이 얘기는 뭐냐? 카메라를 돌려놓고 성광 커브? 그냥 가나요? 그냥 가나요 이거? 하나. 이거 일부러 실반이 몸 던져준 것 같거든요. 네. 편이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오퍼레이터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이제 됐나요? 사이퍼의 카메라를 봤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A사이트 오퍼레이터가 없는 걸 알겠죠? 그럼 지금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렇게. 아, 근데 이거 일부러 아 이러면 걸릴 수밖에 없죠. 위치. 프링. 오? 찍혔는가 아, 뭐, 힘으로. 근데 프링이 샷으로 찍었어요? 네. 이러면 이 안에 나왔다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프링 개인 피지컬. 네. 시크릿이 위치 특정해주고 버즈들이. 아우. 근데 할 거 다 했어요. 예. 어? 무디가 이렇게. 다시 2대2. 이거 근데 스파이크 들고 버즈가 돌리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네. 속도가 나오나요? 속도가 나오나요? 일단 스파이크는 들고 그대로 설치 갑니다. 스파이크가 자 이러면 소바의 궁극기 사냥꾼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살짝 빠지면서 대기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거든요? 자 그냥 가요 무지? 아, 이러면 전진 나오죠? 나와! 아! 버즈! 빼고 좋았어 이거?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버즈가 네. 좋은 플레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언더스 나와줘야 돼요. 언더스 나와줘야 버그, 돼요. 버즈? 야 핑퐁 미쳤어요. 는 A 쪽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는데 진입하는 거 확인했어요. 배트. 아 글쎄요 배치. 이에 뼈아픈 실책이 나왔어요. 이러면은 네. 프링이 총기를 가져가는 순간부터는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넌 이미 죽지 않았어 하고
아 돌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어? 맞습니다. 어? 어? 정면. 아! 시바비 시바비 또 흐름을. 아 고맙습니다가 나오는. 사실 돌리려면 먼치킨 선수가 미드를 찔러주면서 네. 클라우드9이 미드로 돌 수 있는 그런 각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이거는 잘리면서 클라우드9 아무데도 못 갑니다 이제. 확인됐죠. 완전 맞췄어요. 메인에 있다. 정보 들어왔어요. 그쵸. 진입강타 쓰고 밀기도 좀 애매해요. 진입을 하는데 시크릿이 보고 있습니다. 평등하죠. 네. 와 체력 보세요. 스쳐도 죽어요. 네. 자 이러는 사이에 치밥 선수가 뒤로 돌아서 클라우드9의 후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9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체력이 너무 오. 무디? 무디 체력 1로 지금? 예. 치밥 잡아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시간이 7초, 6초. 네. 이거는 총기 세이브. 예. 네, 지키는 쪽으로 무디. 근데 뺏겠다. 어차피 세리프라서. 예, 절약왕이에요. 이러면은 이거 잡으러 가나요? 실반 총기 먹고. 망칠 곳은 없다. 역으로 이거를 그냥 둘이서 베이팅한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냥꾼의 분노와 더불어서 치밥이 일자로 무디를 정리합니다. 스파이크 다운. 저리 가자. 조심해. 자 일단 영역을 한번 먹어보는데 네 치밥 형님 일단 스파이크를 들고 왔어. 자 프링 몰라요? 위치 스프링 몰라요? 예상 못해 예상 못해요. 불과 희망상 미쳤어요. 이거 다코스의 조직력이 네 그 설치 사이트 내주자 일단 내주고 보자. 그렇죠. 클라우드9은 빼고 볼 때까지 기다렸다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카메라로 일단은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들어가야 되는데 자 쇼 체크하고 그렇죠 뒷까지 체크하고 들어가야죠 클라우드9. 자 일단은 뒤쪽은 모두 다 체크했습니다. 자, 네. 카메라까지 깨졌어요. 이러면은 클라우드9이 정보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하나는 잡았어야 되거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러면 싸움을 다 잡는다고 해도 해체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빨리 가야 돼요. 이거 클라우드9 속도 올려야 됩니다. 서정리 클라우드9 맞죠. 이 속도였어요. 지금보다 만약에 늦어졌으면은 네. 이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파이템이라든지 정찰용한 사실 다 없는 상태. 에임이 조금 약간 아팠어요. 감옥 원치킨? 원치킨? 이거? 원치킨! 글쎄요. 이건 함정이 안쪽에 네. 들어와 있어서 사실 앞으로 전진해서 붙이지 않으면 뜰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이선 라인들이 붙여줘야 되는 위치였는데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고 더 들어가기도 부담스러워서 일단 빠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무디가 계속해서 오, 침착해요 무디. 각을 보고 있거든요. 확인했어요. 어? 지하 확보 중. 이거 버티기만 하면 돼요. 시간만 버티면 되거든요. 네. 와 정찰력. 그리고 자, 이러면은 스파이크 주고 네, 좋은 스킬 연계 통해서 무디를 정리하긴 했습니다. 스파이크 설치까지는 설치가 일단 목적이에요. 1500원 가능해서 설치. 그리고 오늘 컨디션 좋은 실반이긴 한데 네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네. 네. 컨디션이 아무리 좋아도 눈이 멀어있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도 갈 땐 가더라도 에이 여기까지 팀 에이스 프링 한 명 끝나요? 갇혔! 야 네. 몸으로 체크를 하지 않고 스킬로 체크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클라우드9도 이거 넘어와요. 실반이 보고 있거든요. 하나 더! 야. 와 실반!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9 선택이 맞긴 했어요. 네. 전진을 통해서 총기가 짧은 거를 극복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갔는데 가는 건 웬만하면 클라우드9이 가져갈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도박을 받는 게 클라우드9에서 지금 오퍼를 구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미친 찍혔는데 역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긁어보는데 오 야, 이게 치밥이 잡혔어요? 스위치 라인 시크릿 뻘쭘 타이밍 어 이거 미쳐 걸렸어요. 그러면? 이러면 이 보트 안에 있다는 거 확인됐고 네 잡혔죠. 근데 아직은 이 피사이트면 트라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균열이나 여진각으로 하나씩 지우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천천히 이 선수도 유리해요. 지금 클라우드9 클라우드9은 오맨의 궁극기로 상대방 위치를 한번 체크하고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 문제가 좀 아쉬운 게 오퍼 타이밍이어가지고 템포가 빠르진 않아요. 자 천천히 가려놓고 일단은 각을 하나씩 먹습니다. 아 더블 피킹 타이밍 좋았죠. 네. 아군이 한 명 남. 아 이러면 마무리가 되네요. 서로 당했던 함정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부러 조심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연막 위치도 보시면은 진짜 애매하게 깔았어요. 네. 와, 그러니까 저게 함정이 진짜 무슨 꺾여서 지워야 되는 함정이라서 그렇죠. 애매해요. 그리고 치밥이 잡혔어요. 자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앙다코스의 칼이 없어졌습니다. 아, 먼치캔이 프링까지 정리를 하면서 오퍼레이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지 못했던 터라인인데 그냥 샷으로 이건 가야죠. 무기한자 플레이 시발 문성 상승 충분 상승? 네 저 이거죠? 잡다! 와 화단에 물 주듯이 화단에 다 꽂혔어요. 네 아, 트라이네 돌았어요. 준비 중 들어가요. 근데 이거 와인 이거 언더라인 안 걸렸거든요? 네 이러면 궁극기 활용이 무용지물 됐습니다. 몸을 들이밀면서 내려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네 버즈가 만약에 잡아내야 되거든요 이거를. 버즈 그렇죠 버즈 1-1! 아, 그리고 와! 근데 역습! 역습이야! 아~ 옴쪼모? 에 뭐 봤어요 대충 봤어요. 편한 별 플레이가 잘 먹혔다 보니까 아~ 드디어 배지가 운대요. 여러 번 시도했어요. 네. 이거 에이. 앞선 라운드도 똑같은 장소에서 실반을 잡아냈었는데 네. 이번에는 치밥을 정찰용 화살이 몸에 꽂혔었네요. 자 근데 이런 앙다커스의 이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Z가 꼭 있어야지 빠른 템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자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앙다커스. 아 그리고 오퍼 예상 안 되는 위치에 또 있어요 지금. 이 사이트 안쪽에서 실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까다롭거든요. 찍어야 돼요. 유진이 봐야 되는데 어딨지 어딨지 있나요? 없는 것 같아. 봤어요? 자 찍었어요. 이러면은 상승도 네. 승봉도 빠르고 상승기류 급하게 한 번 더 상승기류 빨았어야 한대. 어! 자 일단 유진의 배치를 정리했습니다. 마켓 문까지 닫았고요. 네. 아직 이거 스파이크까지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스파이크 아, 배치가 5% 2킬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이제 무기의 사냥꾼 찍어보는 거예요. 근데 각을 지우고 아. 있죠. 마지막 아, 여기까지 살짝 아쉬웠어요. 자 그러면 버즈 일단 시야 가린 이후에 한번 진입해보나요? 네 프링의 위치는 걸렸습니다. 서로가 각 빠질 수 있는 상황. 오 이거는 실반 미스? 네 이러면 3-1인데 유진 안쪽 유진! 야! 야! A사이트 뒤쪽 Z 합류까지 타이밍이 뒤돌고 야! 와! 아, 야 이거는 버즈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나. 그 정도 타이밍이 아 언더벨까지 봤고요. 유진이 먼치킨 정리. 이러면 앙다코스가 다시 한번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데요. 자 이러면 클라우드나 인크레드의 여유가 그나마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볼만 하긴 하거든요. 촌라인을 밀면서 문을 깨고 다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트라이소스가 돌아가야죠. 네 아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배지? 자 그래도 한 명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황이 됐죠. 이러면 무기 있다 할 텐데 이거 일부러 싸운데 이거 무디에게 기회를 준 거거든요. 네 트라이! 자 그렇죠 이렇게 다각으로 들어가야죠. 트라이! 실바리 배치는 정리했는데 실바리 하나! 그리고 마지막! 와! 실바리 클러치! 똑똑히 해. 아니 실바리 선수 오늘! 컨디션이 미쳤어요 오늘. 네. 일단 시티 베이스 가려놓고 들어갈 준비하죠 이거. 네 시야 확보 중! 자 미리 치밥이 들어가서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오! 무디가 대결을 잘했죠. 시크릿 진짜예요. 어? 지금 마켓까지 들어왔거든요 시크릿. 네, 네. 트라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3개 정리 여기가 문제였는데 남은 시간 수봉차? 스파이크 설치됐습니다. 배치! 아 공중에서 시크릿에게 자 이렇게 되면 3-1의 상황이고 자 하지만 지금 시장에 있는 건 자리다! 자 근데 먹으면 역습이 나와요. 그럼 계속 베이팅 가죠. 자 시크릿 일단 서로 하나씩 교환. 네. 겁먹을 게 없어요. 겁먹을 게 없어요. 시크릿이 해줘야 되는데 바디 체킹을 얻었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이 시크릿만 B사이트 던져놓고 진짜는 A로 돌았다는 거거든요. 이미 스파이크 설치 들어갔죠. 이렇게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거 A쪽 나무만 잘 잡아준다면 치밥에 상승기를 통해서 머신 위쪽 먹어주는 플레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유진이 빠질 수가 없어요. 상상상 네. 빠져서 지금 사냥꾼의 분노가 보면 좋을 텐데 그러진 못하고 시크릿과 포지션이 지금 겹칩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근데 클라우나인 지금 5레븐이거든요? 5레븐이에요 5레븐! 이러면 간다! 시크릿! 아, 마무리를 짓네요.